최근 제네시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디자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 루크 덩커블케 부사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영상에선 그의 디자인 철학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풀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나올 차세대 제네시스 디자인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최근엔 이 자동차가 실제로 양산이 될 것임이 뉴스 기사로도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는 제네시스 공식 영상에서 발견한 신차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말할 게 있나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덩커블케 부사장의 제네시스 디자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중간쯤에 가면 제네시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여기에 다양한 모델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가지 샘플링을 제작하잖아요. 이걸 클레이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선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냥 클레이 모델이 아닌 정교한 다이캐스트 모형 자동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나 디테일한 여러 모델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세대 제네시스에 대한 힌트가 숨어있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좀 특별한 차가 보이시나요? 가장 위에 있는 이건 에센시아 콘셉트카로 보이죠. 그 아래에 있는 작고 귀여운 이거는 민트 콘셉트카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선 왼쪽에 있는 모델카를 확대해서 보면 이 차는 GV80이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못 보던 모델인데. 그렇죠. 일단 휠이나 다른 디자인 포인트들은 GV80과 동일해 보이는데 루프라인이 쿠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GV80 쿠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떡밥을 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이미 관련 소식을 기사로 보도해드린 바 있죠. 다른 여러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동급 쿠페형 SUV를 팔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도 GV80의 쿠페형 모델을 생산할 거라는 거예요. 벤츠는 GLE 쿠페, BMW는 X6, 아우디는 Q8 같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라인업 늘리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영상을 좀 더 볼까요? 밑에는 G80 세단도 있고 G90이나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모델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거 한 가지, 맨 아래 좌측을 보시면 여기는 유독 좀 어두침침하게 무슨 차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러나 이게 SUV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일까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새롭게 개발하는 신형 SUV GV90일 거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네시스가 최근 대형 SUV GV90을 오는 2023년부터 양산할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뉴스 기사까지 보도됐어요. 그러면서 GV90의 테스트뮬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등장했고요. 이것도 몇 달 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8월이니 뭐 벌써 4개월 전이네요. 이 팰리세이드같이 생긴 정체불명의 테스트뮬이 GV90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게 정말 GV90이 맞냐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 차가 정말 GV90 테스트뮬이 맞았습니다. 당시 GV70도 투싼 테스트뮬을 얹어서 테스트했었으니 팰리세이드 테스트뮬이라면 GV90일 확률이 높죠?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직 어떠한 사양을 갖추고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지만 GV90이라는 차가 실제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이요. GV90은 내연기관이 아닌 순수전기차 버전으로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도 지금 GV90E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요 협력사들과 GV90에 탑재할 전장 부품 개발 및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조만간 프로토타입 테스트카도 나올 것 같아요. 전기차로만 나온다고 하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GV60에 이어 두 번째 전용 플랫폼 제네시스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사실 GV90이면 GV80보다 더 큰 F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경쟁할 모델을 만든다는 건데 여기 시장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일단 벤츠가 GLS와 더 럭셔리한 마이바흐 GLS를 판매하고 있고요. BMW X7도 인기가 많죠. 최근 레인지로버도 시장 모델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GV90이 추가되면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경쟁자들이 워낙 쟁쟁한 모델들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 차를 만나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일부를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대놓고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요. 최근엔 거기에 조항이 추가돼서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아닌 노조가 형성된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과도 같은 선언이라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형 전기차들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액션도 취하고 있죠. 최근 LA 오토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현대 7 콘셉트카나 기아 EV9 역시 서울 모빌리티쇼에서는 콘셉트카를 공개하지 않고 LA에서만 보여줘서 이거 한국에는 출시할 생각 없고 미국에만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제네시스가 북미 시장에 많은 공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실제 판매량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GV90은 전기차로만 출시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차가 충분히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기 SUV로 출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공식 영상에서 발견한 신차 정보를 확인해봤는데요. GV80 쿠페와 GV90 모두 주목해볼 만한 차량이죠. 두 차량 모두 2023년 정도는 되어야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GV80은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쿠페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GV90은 별도로 론칭 행사를 크게 하는 플래그십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신차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토포스 이슈플러스였습니다.